제대로 안 보이지? 라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텀 쪽 웨이브 들어가고 그레이브즈 갔어요. 그레이브즈 아레이스트. 그러면 피드 스파이 잡을 수 있죠? 피드 잡아야죠. 잡아야 했어요. 이렇게 창로까지. 카르면 버틸 수 있죠. 그레이브즈 본질에 있거든요. 창로 쪽 끝내 창로 마무리부터 나머지는 충격파 라이즈가 장롱이랑 이거는 무시한도 플래스 이제 됩니다. 이제 되는군요. 다번기야 섬뜩했어요. 피들 볼게 우리 피들 볼게 피들 볼게 피들 볼게 피들 볼게 피들 볼게 잡았네. 우리 장롱 찍게. 노플 노플 왜 장롱 먹어 장롱 먹어 장롱 먹어. 형 저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에 루시안 손 넘어가. 먹었어 먹었어. 에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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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루시안 우리 하나 루시안. 그냥 저스트 화이팅이야. 우리 미드도 잘 되고. 아 그냥 저스트 다른... 화이팅이야 그냥.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패스도 사실 뭐 드레이브 파이크 있으면 하나 잘라먹는 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싸우는 거나요? 그냥 과감하게 들어오자. 윌러가 띵 한 번 했는데 모건이 아래 바라보기라고 느렸는데 그러니까 탈지 걸렸고 먼저 퍼싱하면서 근데 메이플을 지금 밀기 했어요. 이게 커튼 볼이 열려요. 와 이거 안 죽고 빠져나가는 게 그나마 진짜 천만 다행이야. 또 한 번 사타. 와 유니파이드. 아 초비가 이거... 전장 이탈. 비포가 깊이 들어간 미인을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잡혀요. 그 전에 힐리스에 잡혀요. 비포 오기 전에 비누이업 음파 지나갔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순간이도 오는 것도 지금 아니 미인은 잡았습니다만 잡았는데 이게 캐넬이 와서 또 추가 킬 마구마구 우거우거 그래도 캐넬 잡았어요. 잡았어요. 비포는 아직 와 I got 6 on the kill. 노 플래시 캐넌, 노 플래시 캐넌. 헤드 캐넌. 나이스. 이런 움직임 자체가 되게 압박이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역으로 미드를. 그렇죠. 다 같이 보내고. 자, 부끄러워. 안에 들어. 다시 이니시 걸기가 조금 타워 클리드가 이게 따로 유미 있는 쪽 조심해야 됩니다. 따로 유미 있는 쪽 좋지 않거든요. 여기니까 들어왔고요. 피아나 공 대박 들어와도 오공이 돌면 또 또 큰일 났는데요. 전선이 뚫리는데요. 전선이 밀리는데요. 한상 BDD 예 전선이 밀리고 끼고 밀리고 BDD가 최대한 중이고 아니 유미 때문에 마무리 데미지가 좀 굳이 부실하고 맞습니다.